자, 오늘의 주요 스포츠 소식 정리하겠습니다. 스포츠 에디터 박철성 씨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어제 쓴소리들을 들려주셨는데요. 논란의 중심 KBL 한국농구연맹의 김영기 총재가 드디어 입을 열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그 이 매를 드는 것도 못할 짓이에요. 저도 마음이 굉장히 안 좋았는데 아무튼 웃을 일이 아닙니다. 악역은 제가 하고 있는데 KBL 김영기 총재가 오늘 팬들에게 반성문을 제출했습니다. 받으셨죠? 다들? 네, 네. 뼈저리게 반성합니다. 이게 KBL 김영기 총재의 얘기였는데 올 시즌에 네. 대해서 많은 것을 배우고 느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다음 시즌은 더 재미있는 농구로 90년대 영광을 재현하겠다 이렇게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일단 그 나름대로 의욕적으로 출발을 했던 2014-15 시즌이죠. 하지만 문제점이 적지 않았습니다. 속공과 고득점을 지향하기 위해서 도입한 유완 파울, 이 속공 파울이라고 지칭을 하죠. 이 유완 파울 적용이 애매하기 때문에 현장에 혼란이 왔었고요. 플레이오프 기간까지 판정의 잣대가 오락가락하면서 논란을 또 빚었습니다. 챔피언 결정전 경기 시간 변경으로 팬들의 불만은 정점을 찍었지요. 이 챔프전 동안에 KBL에 대한 비판을 넘어서 총재 사퇴를 요구하는 플래카드까지 여러 차례 걸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김 총재도 역시 통감을 하고 있다고 밝혔고요. 시즌 중에 여러 가지 불상사가 일어났는데 자성할 부분이고 시대가 많이 변했구나라는 생각도 들었다고 언론에 공개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그 얼룩진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대비를 하지 못한 것은 뭐 전적 잘못이다. 뼈저리게 느낀다. 팬들에게 잘못을 또 인정을 했죠. 하지만 그 희망도 발견했다는 게 김 총재의 얘기죠. 사실 그 농구 전성기였던 90년대의 인기를 되찾을 수 있겠냐는 회의감 속에서 시즌을 시작을 했는데 여러 일들이 있었지만 정규리그 5라운드, 6라운드와 플레이오프 때 여러 번 만원 관중이 들어차는 그런 열기를 보면서 조금만 더 노력을 하면은 재미있는 농구를 또 연출할 수 있겠고 예전의 영광을 회복할 수 있겠다라는 희망도 가졌다고 사견을 또 피력하기도 했죠. 네. 그런가 하면 전자랜드의 주장인 리카르도 포웰 선수가 김영기 총재 때문에 전자랜드와 이별을 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어떤 얘기입니까? 아, 그렇죠. 이 사실 그 김 총재에 대한 원성이 높아진 단초가 다음 시즌 외국 그 선수 선발 제도였지요. 기존 선수와 재계약을 불허하고 다시 원점에서 드래프트를 통해서 다시 선발해야 하는 점입니다. 해당되는 대표적인 선수가 전자랜드 주장 리카르도 포웰이죠. KBL과 김 총재에 대한 팬들의 비판이 점점 끓기 시작했던 결정적인 이유였습니다. 리카르도 라틀리프, 모비스 선수죠. 또 SK의 에런 헤인즈 등도 마찬가지 경우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김 총재는 오해라고 얘기를 했죠. 오해. 자신이 주장한 것은 오로지 장신, 단신 선수 제도 부활 그리고 2쿼터, 4쿼터에 두 명의 선수가 출전하는 것의 부활이었지 드래프트 전면 재시행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김 총재가 이 기술 농구를 위해서 외국 선수 중에서 단신 선수를 좀 뽑고 출전 시간을 늘리자고 했지만 기존 선수 제외는 본인의 의견이 아니었다고 다시 한번 강조를 해줬죠. 일단 그 구단들이 현재 외국인 선수들 관리가 어렵다는 얘기를 했고 그러면서 10개 구단 합의로 전면 드래프트 재시행이 결정된 것이다라는 설명이죠. 우리끼리 얘기로 한다면 일단 제안은 구단에서 해놓고 이러한 결정적인 부분에 대한 모든 책임은 김 총재에게 떠밀려졌다는 설명입니다. 네. 아무튼 개인적으로 이 외국인 드래프트를 폐지하고 자유계약제로 가야 된다는 생각이 김 총재의 이 얘기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 시즌에는 달라지겠지만 더 큰 혼란이 올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렇죠. 일단 그 많은 변화를 추구하다 보면은 올 시즌보다 더 어수선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란 얘기인데요. 40년 동안 발전해온 필리핀이나 최근 인기가 높은 중국의 프로농구, 물론 일본까지 이 아시아 리그를 좀 참고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또 귀띔을 하기도 했어요. 일단 그 김 총재는 필리핀 리그에 굉장히 깊은 인상을 받은 듯 싶은데요. 필리핀의 경우에는 가을과 겨울 그리고 또 5월 세 차례 라운드를 합니다. 이를테면 국내 선수로 치르는 1라운드에 이어서 외국 선수가 가세하는 2라운드 또 3라운드는 외국인 선수가 출전 시간이 늘어나는데 점점 기대와 재미가 늘어난다고 강조를 했거든요. 따라서 그 농구대잔치처럼
국내 선수로만 라운드를 치른 뒤에 외국 선수를 보강하고 또 플레이오프 때는 출전 쿼터를 늘리는 등의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는 게 김 총재의 사견이죠. 아무튼 상당히 많이 고민한 모습, 그런 것이 그 대화에서 역력히 배어 있었고요. 일단 그 10년 만에 귀환한 김 총재의 첫 시즌은 우여곡절 끝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일단 김 총재가 철저하게 반성하겠다고 얘기를 했고요. 지금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는 모두 지금 아름다운 반성문을 접했습니다. 잘못을 인정하는 김영기 총재, 누가 이 마당에 돌을 던질 수 있겠어요? 과연 KBL이 혼란을 딛고 다음 시즌에 정말 멋진 재도약하기를 기대해봅니다. 네. 자, 프로배구 얘기해보겠습니다. 김세진 선수가 우승을 시킨 효과일까요? V리그의 젊은 감독이 전성시대를 맞고 있다고 그러네요. 맞습니다. 아주 젊은 바람이 불어닥치고 있죠. 그 OK저축은행의 우승이 그 신바람의 원동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남자부 LIG 손해보험의 글레이터스는 오늘 강성형 감독 대행을 정식 감독으로 선임을 했어요. 또 국가대표 라이프트 출신의 강성형 감독 현대캐피탈을 거쳐서 지난해 수석코치로 LIG 손해보험에 합류했죠. 2014-15 시즌에는 문용관 감독을 대신해서 감독 대행을 맡았고 시즌 막판 팀을 이끌어줬습니다. 일단 강성현 감독의 가세로 새 시즌 V리그 남자부는 젊은 감독의 전성시대가 펼쳐질 전망인데 V리그 남자부의 7개 팀 가운데 절반가량이 30-40대 젊은 감독 체제로 새 시즌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삼성화재 신치용의 아성을 무너뜨린 김세진, 이 OK저축은행 감독의 우승 효과가 젊은 감독의 대두로 이어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일단 그 2012-13 시즌부터 감독 대행을 거쳐서 정식 감독으로 대한항공을 이끈 김종민 감독, 41살인데 김 감독의 거치가 조금은 좀 불투명합니다. 하지만 재계약을 할 경우 7개 팀 가운데 4개 팀이 30-40대 젊은 감독의 지도로 새로운 시즌을 열게 됩니다. 네. 자, 미국의 메이저리그 야구 해보겠습니다. 예. 강정호 선수 오늘 결국 개막전은 결정이 됐고 피츠버그가 어렵게 동점을 만들었는데 결국 패했네요. 그렇습니다. 네. 일단 피츠버그 파이어리츠 개막전에서 아쉬운 패배를 당했고 강정호 선수의 메이저리그 데뷔전 다음으로 미뤄졌는데요. 오늘 그 미국 신시내티 그레이트 아메리칸 볼파크에서 열린 2015 메이저리그 개막전, 이 신시내티와의 개막전에서 2-5 피츠버그가 패했습니다. 한편 팀이 뒤져서 9회 초 대타로라도 출전 가능성이 높아 보였었는데요. 네. 강정호 선수 결국 끝까지 벤치를 지키면서 메이저리그 데뷔전을 다음으로 미뤘습니다. 텍사스는 지금 추신수가 3타수 무안타인데 그 무안타가 문제가 아니라 2안타의 영봉패예요. 아, 그렇죠. 정확하게 아주 그 날카로운 부분을 지적하셨는데요. 일단 2015 시즌 개막전에서 침묵이라는 거지요. 물론 추신수 선수도 침묵입니다. 우리 시간으로 오늘 그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의 오커 콜리세움에서 열린 오클랜드 애슬레틱스와의 메이저리그 정규 시즌 첫 경기 5번 타자 우익수로 선발 출전했죠. 추신수 선수가. 네. 하지만 3타수 무안타로 물러났고요. 한 차례 삼진도 당했습니다. 자, 시간이 없어서 여기까지만 해야 되겠네요. 고맙습니다. 네, 하지만 뭐 내일이 또 있잖아요. 네, 유현진 선수 얘기 좀 들어야 되는데, 그죠? 네, 내일 들려드리죠.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스포츠 에디터 박철성 씨와 함께했습니다. 유현진 선수 얘기는 내일 또 다시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컷쇼가 개막전에 등장을 했는데 아깝게 석점을 주면서 승패를 기록하지 못했습니다. 아, 하지만 다저스는 역전승을 거뒀다는 그런 소식도 있습니다. 사고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형산강 남로입니다. 현대제철에서 서만 큰다리 방향, 서만 큰다리 직전에 있는 삼거리 지점이고요. 이륜차와 승용차 간에 추돌 사고가 있었습니다. 경찰과 119 구급대가 도착해서 처리 중입니다. 보내주신 상황이 6시 45분 상황이고요. 퇴근 시간으로 인해서 이 일대 혼잡하고 정체된다는 소식 박영식 통신원에 제보였습니다. 자, 그 밖에 도로들 조금씩 힘들게 이동이 되고 있는 새천년대로 소식도 들어와 있고요. 죽도 시장 쪽에서도 조금씩 지금 힘들게 이동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그림을 봤을 때는 어제보다는 크게 어렵지 않게 이동이 되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네. 2015년 7월 세계 대학생 스포츠 축제 광주 유니버시아드와 함께한 달리는 라디오 교통방송입니다. 2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2부 끝곡은 싸이의 강남 스타일 들으시고요. 저희는 3부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빤 강남 스타일. 강남 스타일. 낮에는 따사로운 인간적인 여자, 커피 한 잔에 여유를 아는 품격 있는 여자, 밤이 오면
여자 그런 반전 있는 여자 너는 선어해 낮에는 너만큼 따사로운 그런 선어해 커피 식기도 전에 원샷 때리는 선어해 밤이 오면 심장이 터져버리는 선어해 그런 선어해 오빤 강남스타일 강남스타일 오빤 강남스타일 강남스타일 오빤 강남스타일 에이 섹시 레이디 오빤 강남스타일 에이 섹시 레이디 보이지만 볼 땐 노는 여자 이때다 싶으면 묶었던 머리 푸는 여자 가렸지만 웬만한 노출보다 야한 여자 그런 감각적인 여자 나는 선어해 점잖아 보이지만 놀 땐 노는 선어해 내가 되면 완전 미쳐버리는 선어해 근육보다 사상이 울퉁불퉁한 선어해 그런 선어해 오빤 강남 스타일 강남 스타일 오빤 강남 스타일 강남 스타일 오빤 강남 스타일 에이 섹시 레이디 오빤 강남 스타일 에이 섹시 레이디 오빤 강남 스타일 지금 시각은 6시 55분입니다.